오늘 낮 2시 1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시작됩니다. 이제 7시간 남았습니다. 판사가 재판장에 들어와서 선고를 할 때까지 전 과정이 생중계되는데 최종 선고는 적어도 4시는 돼야 나올 듯합니다. 먼저 이 사건의 시작부터 오늘까지 전영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2016년 9월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수백억을 출연한 사실이 드러나고 한 달 뒤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공개되면서 국정농단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.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. 지난해 4월 17일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이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직권남용과 뇌물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.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최순실 씨를 포함해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. 최순실 씨와 문고리 3인방 등 측근들은 재판 과정에서 점차 박 전 대통령의 등을 돌리고 입을 열었습니다. 지난해 10월부터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연장에 반발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은 모두 사퇴했습니다. 이후 6개월간 5명의 국선 변호인들이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 재판을 이어갔습니다. 기소된 지 354일, 118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. 관련자만 51명이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끝으로 일단락됩니다. 법원이 어제 박 전 대통령이 중계를 제한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면서 오늘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. SBS 전영우입니다.